여러분들 어제 혹시 대장부질문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저는 어제 보면서 진짜 바람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대장부질문 보면서 뭐 이렇게 바람 걸리는 거는 박근혜 때 이후로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평검사 회의는 합법이고 경찰 회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미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외출 허가 다 받았습니다. 그 회의는 경찰청장과 회의 후에 회의 보고 겸 오찬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도대체 그 회의가 왜 불법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찰고 설치는 30년 전에 시도했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된 그런 반향성입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30년 전과 지금은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요 경찰국을 반대합니다. 49.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30% 안팎의 찬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 경찰국 설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사들로 해먹던 거 경찰들을 마구 짓누르면서 똑같이 해먹고 싶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배고파합니다. 저들은 마치 돈맛의 운이 비정상인 것처럼,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있는 중독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총리였는지 행안부 장관이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채용의 제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회의원들은 4촌 이내 금지합니다. 5촌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바꿔서 친인척 비리를 합리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익 집단 관련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없앤다 그럽니다. 친인척 채용하는 거 없애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오리 건설에서 해먹었던 것들, 수의계약으로 멋대로 해먹었던 것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뻔합니다! 여러분, 외교부 장관은 더 가관입니다. 신 씨가 같이 항공기 타지 않았습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항공기를 탔는데 명단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똑바로 안 했답니다. 불법이다. 명단에 신 씨가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못 봤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전을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런데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보안 각서를 제출을 했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당당히 밝히고 있는 장관입니다. 저희 세금이 아깝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죽여! 죽여! 저는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대정부 질문을 보고서 행안부 장관을 진짜 탄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오늘이 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12.12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비하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뭡니까?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합니다. 여러분, 쿠데타와 내란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른 게 뭔가요? 저는 대학을 4년을 다 졸업하고 제가 복수전공까지 했는데 서울에서 나름 인서울 왔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은 다른 거래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말은 제가 29년 살아오면서 그런 말은 정말로 처음 들어봐요. 다 죽여! 다 죽여!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발언이 적절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꾸역꾸역 자기 발언을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군사 쿠데타의 비유를 하는데 경찰은 쿠데타를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총 차고 들어갔습니까? 되게 웃긴 게 내란 모의라고 얘기하거나 내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 그러한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정복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어떠한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의는 헌법에서 공무원은 중립되고 또한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는 헌법에 적혀있는 거에 대해서 그 헌법에 적혀있는 독립성을 부정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반 쿠데타지 쿠데타 회의가 아닙니다.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을 때는 미리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웃긴 게요, 우리나라 국가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에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의 말은 충분히 법적으로 유권 해석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이다, 내란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상민 행정부 장관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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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찰에 모독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경찰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치안본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가고 독재정권 비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행동했던 경찰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로써 경찰청이 독립돼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민주경찰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최고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수위 전세계 1위라고 하는 당당한 업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치안을 가지게 된 것은 민주경찰이 공정하게 특정 권력에 개가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하는 경찰을 믿고 국민들이 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찰국이 설치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희 국민입니다. 정당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저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공정한 토론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빨갱이 취급도 하고 저들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란 모의로 취급당해 잡혀갈 것입니다. 경찰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회의하고 대책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쿠데타라고 말하는 행안부 장관이 있는 나라에서 일개 힘없는 서민들이 과연 어떻게 정당한 민주주의였어 소리를 내고 이 나라에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저 국민의힘이 매일같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국 세워서 경찰을 지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야욕을 밝히는 거에서도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회의는요 합법적이에요. 왜냐면은 직무 중에 있을 때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무 중에 있어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에 어떻게 경찰청장과 오찬 약속도 되어 있고 미수지역 외출증까지 끌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당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조선 총독부 관절을 복원한다는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입니까? 그리고선 또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번에 북한 방송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틀겠답니다. 북한 방송을 왜 우리나라에서 틉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 저들이 가장 공격했던 게 뭡니까? 왜 북한을 가지고 적국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최선 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안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북한 방송을 한국에서 틀겠답니다. 이게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 방송 우리나라에서 틀면 저작권료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방송료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우리 돈으로 결국에는 북한에다가 돈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적 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다가 도발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 옛날에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하지요. 북한 방송은 정부 전달 매체가 아닙니다. 북한 방송은 김씨 일가에서 칭찬 고무하는 그런 고무 차량단체가 만든 그런 매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튼다고 한다면 그게 곧 이적행위고 그냥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북한나? 우리가 무슨 북한입니까? 우리가 남한이지 북한입니까?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도라는 것이. 한국 대통령이면 한국 대통령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한 대통령이면 남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십시오. 도대체 저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다가 이지원 들여가지고 삼성 실리콘 공장, 무슨 실리콘밸리에다가 공장 지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응? 또 최근에는 재무부 장관 왔을 때 LG 공장 방문해가지고 이도가 뭐겠습니까?
삼성도 공장 지어주는데 LG도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달라 이런 소리 하려고 LG 공장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엔 미국입니까? 우리나라 미국의 몇십 개 주 중에 하나입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자주 독립국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이지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때때로 배짱 한번 내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재명 형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고 국방력으로 압도하려고 했는 열강 속에서 한국 정말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다! 반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밖에 나가서 휴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국민들과 함께 소상히 나눠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고 물가가 높아서 굶어 죽게 생겼고 누구는 조선소에서 4년 동안 일을 해도 198만원 받고 있는데 7급 공무원 자리 못 줘서 9급 공무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의원이요? 지금 1개 국회의원입니다. 1개 국회의원이지만 한국거래소에 가서 경제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날. 그런데 대통령은 휴가를 갔답니다. 누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가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시적으로 한번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카드를 들먹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지 않느냐 하고 전문가와 같이 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를 열어놓고 이러이러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토론회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주십시오. 같이 회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열어주십시오. 맞습니다. 도어 스태핑까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 소통을 막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요.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에서 소리를 듣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도어스태핑인 거 보고 언론과의 그런 대화도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디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들어요. 국민의 소리는 어디에서 듣습니까? 윤핵관에게서만 얘기를 듣는 것입니까? 윤핵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수박 겉핥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선소에서 용접하면서 4년 동안 경력을 쌓았는데 198만원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파업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파업할 거예요! 누구라도 파업을 할 것입니다. 198만원 4년이 돼가지고 병력직이 198만원 받는다고 하면 저 같아도 파업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시위할 것이에요. 그런데 198만원 밖에 못 준 이런 나라를 당신들에게 보여서 미안하다. 분명히 그 조선소에는 청년들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 평택에서 건설 관련으로 안전관리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조선소에 청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진짜로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도 죽어나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친구의 삼성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198만원밖에 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나와야 될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대포를 쏴서 제압하겠답니다. 네? 물대포를 쏴서 진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답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진압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산 사태에 대한 반성은 말뿐이었습니까? 불타서 죽어간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과는,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전부 다 허상이었습니까? 그냥 압박이 가해오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사과하는 척 한번 하자, 그냥 이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물대포를 다시 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아유, 진압해버려라.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소리입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소리는 198만원밖에 못 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봉에 무슨 뭐 성과금이나 이런 기여금 같은 게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줄었구나. 옛날에 조선업이 한번 위기를 겪었는데 그래서 30%가량이 감량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구나.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복구라도 해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업할 일은 없을 거다. 먹고 살만은 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맞습니다. 도대체 뭘 참을 만큼 참았고 뭘 대화를 할 만큼 대화를 했습니까? 저는요 되게 웃긴 게요,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업 파업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얘기 좀 하자 라고 얘기라도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본 적이 없으시겠죠. 대정부지임에서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총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소방처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경찰들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소방 인력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답니다. 미안하답니다, 총리가. 근데 되게 웃긴 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말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뿐입니다.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누굴 만났는지 압니까?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경찰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시기에 치안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선의 군인 책임자, 경찰 책임자, 소방 책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총리가 지금 직권이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악덕사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악덕사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우리 가족, 아이고 우리 모모 가족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뺑이 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경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사권은 멋대로 휘둘러겠다, 경찰국은 강행해야 되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경찰국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8월달에 경찰국 진행하겠답니다. 안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14만 경찰이 회의를 하겠다고, 확대 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14만 경찰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민주경찰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찰들이 쿠데타라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에 반발해서 쿠데타 할 생각 없으신 분들만 모이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보면
경찰국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명하셨습니까? 예. 경찰국 반대 서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요청드립니다. 경찰국 반대 서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찰국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국 얘기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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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있네요.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 퇴진하라. 좋네요. 무능한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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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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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야, 최고다! 대마들! 대마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